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카카오 프렌즈런에서 첫 번째 월드맵인 비밀의 섬에서 비밀의 사원까지 클리어를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한 번만 더 클리어를 하면은 요 조각을 하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은 펫은 일단 건전지에 붉은 악마 무지. 붉은 악마 무지가 그 체력혼이나 대시혼을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연속 두 개 먹으면은 체력이나 대시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바닥에 빠지지만 않으면은 비밀의 사원까지 혼자서 일단 도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밀의 사원 혼자서 클리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명이서 해줄 건데 꿀벌 제이지는 일단 좀 이렇게 몸빵을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갈 녀석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회복시켜줄 브로콜리 펫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하트가 생성되는데 그 하트가 거대화랑 생명회복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트를 생성을 해요. 세 번째 주자는 바캉스 네오인데 바캉스 네오는 12초마다 범고래트 소환하면서 가속을 할 수가 있고 펫은 피라미드 펫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두 번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할 때마다 100% 생명력은 아니고 30% 생명력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는 일단 얘는 붉은 악마 무지는 대시 날개를 사용하고 있고 얘를 대시 날개 쓰지 말까? 네, 바꿔야겠어요. 네. 아까 전에는 대시 날개를 썼었는데 얘는 다른 걸로 주고 얘한테 대시 날개를 줘야겠어요. 떨어지면 한번 살려주는 게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붉은 악마 무지가 에너지나 대시는 오래 가지만 떨어지면 말짱 꽝이거든요. 자, 아무튼 요 구성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 준비를 하는데 일단 아이템을 전체 한번 사가지고 다 채워주고 랜덤 부스트를 살 건데 이렇게 정산 점수는 필요 없고 점수는 필요 없는데 네, 구멍에서 구출 요거 해주면 좋아요. 물론 안 떨어지면 좋겠지만은 떨어지는 경우에 붉은 악마 무지가 상당히 아까워지기 때문에 요거 있으면 좋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대시 속도 빨라지게 하는 거랑 대시 회복력 좋게 해주는 랜덤 부스트가 있어요. 일단은 자 구멍에서 구출해주는 요 랜덤 부스트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달려라. 아까 랜덤 부스트에서 대시 회복, 대시 사용을 좀 줄여주는 랜덤 부스트를 쓰면은 그 대시 손실, 붉은 악마 무지 같은 경우에 저 건전지 펫이랑 같이 쓰면은 대시가 거의 안 닳고 엄청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랜덤 부스트는 없기 때문에 대시가 조금 닳고 있습니다. 네. 피버 모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대시 날개가 나오면은 그걸 먹어서 대시를 회복시켜주면 좋아요. 나빠. 이게 뭐 점수나 돈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거 못 먹었다. 네. 완주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기 있으면 어떻게 먹어. 네, 다른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달려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가는 게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네, 첫 판은 에너지를 거의 달지 않고 지금 갔죠. 둘째 판도 에너지를 거의 손실시키지 않고 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대시온 어쩔 수 없네. 대시는 운영 찼으니까 빨리 저거 에너지 채우는 거 그렇지.
달려라. 대쉬가 꽤 남아서 대쉬... 오 대쉬 그래도 대쉬 먹어야 대쉬를 지금도 충분해 보이시는 100%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아 이거 못 먹었다. 유물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자꾸 유물을 자꾸 먹네요. 먹어라 먹어라. 여기가 초보 때는 되게 넘어가기 힘든 구간인데 지금 대시 만 레벨 불구당 마무지에 배터리까지 있어가지고 나게 넘어왔습니다. 달려라. 이제 부딪혔나보다. 네, 지금 방어막이 있었는데 깨졌네요. 방어막은 아까 제가 날개로.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박았다. 제가 멘탈이 잠깐 흔들렸네요. 제가 대시 키를 엉뚱한 데 누르고 있었어요. 이럴수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쌀쌀 사막이 이게 좀 문제인데 다행히 지금 랜덤 부스트를 구멍에서 탈출 랜덤 부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에서 빠지기가 너무 쉬워서 여기서 자꾸 많이 빠집니다.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찍는 건데 아까 전에 구멍이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구멍에 빠지는 순간 비밀의 사원 클리어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좋아! 부활했습니다. 이거 미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부활하면 좋은 게 대시가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이었으면 어떡해. 좀 남겨놨다가 비밀의 사원에서 제가 대시가 떨어졌을 때 일부러 한 번씩 빠져주면은 이게 싹 되는데 이대로 가가지고 해보여. 자 여기까지 클리어했고 이제 비밀의 사원이다. 비밀의 사원에서는 뭐 웬만해서는 뭐 일부러 빠지지 않는 이상 빠지기는 잘 어려워요. 갑자기 뭐 땅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혔네. 자, 꿀벌 제이시 하트를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비밀의 사원이 좀 어려운 게 코스가 길기도 하지만은 독 데미지가 계속 무적이. 얘기하다가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컨트롤을 잡고 못하네요. 아무튼 저 비밀의 사원은 독 데미지 때문에 에너지가 좀 빨리 달아요. 에너지만 빨리 안 달아도 이거 클리어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하면서 좀 빨리 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리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 저걸 못 쳤어. 에너지와 거대화를 해주는 만능 아이템으로 치다니. 지금 한 번 더 나올 때가 됐어. 자,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시가 이제부터 되게 부족해지는데, 아까 그 떨어질 때 구출해주는 거를 좀 남겨놨다가, 대시가 다 떨어지면 한 번씩 일부러 빠져주는 것도 지금 전략인데,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오, 이거, 큰일 났다. 대시가 다 떨어지는 상태에서 저기 달리다가 떨어지면 이제 훅 가는 거죠.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저 벽에 박아서 에너지가 닿는 게 더 좋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자 바캉스 네오입니다. 어, 하트 꼭 먹어야 돼. 아, 저거 피버 모드도 한 번씩 가가지고 대시 좀 해보고 싶은 중인데. 자, 이번에는 과연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트랑 대시랑 이거 좀 잘 먹어주면 좋습니다. 하트, 대시, 거대화. 대시. 하트. 자, 이번엔 잘하면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밀의 사원은 클리어를 해도 무한루프를 돌아요. 아까 무한루프, 뭐였죠, 저거. 메비우스 액티? 저게 나왔는데. 아마 끝에 피니시 라인 가도 메비우스 띠가 또 나오면서 그 구간을 아마 무한이 돌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대시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우와, 하트, 아, 하트 먹어야 되는데. 하트. 자, 또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 또 대시가 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아이템 중에서 마지막 주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아, 여기 어디 하트가 났던 것 같은데? 안나오나? 하트! 대시! 아, 대시가 아니라 가속화. 아, 마지막 주자 이제 부활. 자,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다 오면은, 이제 클리어할 수 있겠네요. 끝에 닿으면은 끝이 나지 않고 무한루프를 돌게 됩니다. 네, 다 끝났는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요. 네. 밑에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갔죠. 네, 끝. 제외해주죠. 더 사용해주고. 유물 좀 좋은 거 받았으면 좋겠는데 유물은 별로 좋은 게 없고, 아무튼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네, 클리어 보상 조각은 여기 R등급 조각으로 하나 받아두겠습니다. 이거 30번을 받아야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일단 챙겨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밀의 사원 클리어하는 모습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안녕.